좌회전하고 돌 때 신호등은 항상 조심하라는 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저쪽에 뒤쪽이 이게 직진이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여기서 돌았잖아요. 여기 신호등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돌면서 이게 초록불이라도 바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회전을 늦게 돌면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횡단보도 봤을 때 저기 횡단보도가 5초 이하에 내가 좌회전을 했으면 여기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미리 예측하고 내가 돌 때 횡단보도 잠깐 봤더니 5초야. 아, 걸릴 수 있구나. 속도를 빨리 낼라 하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일반 차들이 여기 2차로 피해 가니까 우리처럼. 그런 것들 예측. 얘는 뭐야? 신호 까는 거야? 야! 야! What? What the fuck? 얘는 뭐야? 신호 까는 거야? 와, 이거 너무하잖아. 와, 대놓고 빨간불인데. 아, 진짜. 아, 안 돼! 깨는 거야? 아니, 너무하잖아. 와, 대놓고 빨간불. 아니, 너무하잖아. 와, 대놓고 빨간불인데. 아, 진짜. 저기 따라가면 이제 얘 따라가려고 그랬거든. 초록불인지 착각한단 말이야. 앞차만 보면. 네. 저 좀 심하지, 저거는. 아무리 대놓고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왜 옆주행으로 들어왔지?